이번 아시안컵은 우리 축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는 정몽규 회장부터 시작해서 협회 임원들과 클린스만 감독까지, 아래로는 이강인을 비롯한 물병 3인방까지 여러모로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덮어놓고 갈 수 있던 치부들이 드러나며 선수부터 협회까지 모든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다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할 시간임에도 협회도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 내 갈등의 주범인 물병 3인방이 제대로 된 대처와 사과가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공개된 소식에 여론은 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는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선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표팀의 간판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항명한 사건이 축구협회의 폭로로 세간에 드러나며 광고 등 연계된 수많은 사업에 대한 위약금 지불에 더해 그동안 받던 스포트라이트가 한 번에 식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국내 스포츠스타 인지도 부문에서 아시안컵 직전까지 3위에 올라 있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는 선수였지만 아시안컵 이후 5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강인은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를 SNS에 올려 우선 큰 불은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SNS 사과문이 올라오자 일본의 요미우리 TV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강인이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문제가 터지고 바로 런던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PSG에서 전용기까지 대여해 주었고 하키미가 내부에서 탁구 치는 SNS까지 게시한 것을 보았을 때 이강인의 사과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사과로 보인다라며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올린 사과의 타이밍과 팀 동료 하키미가 하필 이강인이 런던으로 갈 당시 SNS에 탁구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과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비판은 일본을 넘어 국내에서도 이어졌는데 국내 한 언론사는 이에 대하여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올리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된 돈이 묻은 사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손흥민이 만약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강인의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고 사과를 받지 않았어도 모두가 이해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놀라운 인성 덕분에 이번 사태가 간신히 조금 소강될 수 있었다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강인이 진정으로 손흥민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면 팀 분위기에 결국 큰 문제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국내 팬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수로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선임되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여론이 모이자 축구협회는 즉각적으로 국내 감독 중 가장 카리스마 있는 감독으로 손꼽히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홍명보 감독은 현재 울산 현대의 감독이며 울산 측과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몽규 회장과 일부 임원들의 의지로만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올바른 과정을 거쳐 선임했다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과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하여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회장의 점지로 감독을 뽑는 것은 아닌지 국내 축구 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번 사항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며 기자들이 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다라며 사태를 일축하려는 대답을 남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이전에 국가대표에서 소방수 역할을 맡은 적이 있지만 성적이 부진했다며 토사구팽을 당하기도 했고 현재 울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분노한 울산 현대 FC 서포터즈 처용전사는 K리그 감독이 국가대표 차기 감독 물망에 오른 것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22일 공식 해정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함을 규탄한다. 협회 졸속 행정의 책임을 더 이상 K리그에 전가하지 말아라는 분노가 가득 담긴 성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처용전사는 다수의 매체로 보도된 대한축구협회의 K리그 현역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 결정에 대해 심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협회는 최근 한국 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오롯이 K리그 감독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축구협회의 졸속 행정은 여전히 K리그 여러 구단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한편 협회도 협회지만 물병 3인방 문제도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는 이강인과 별개로 철영우와 정우영은 사과가 없이 잠수를 타며 오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팬들을 다시 분노하게 만든 것인데요. 이강인은 우선이라도 사과를 남겼지만 철영우와 정우영은 이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사과가 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세 사람 중 한 명만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면 이들의 카르텔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했다고 보기엔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며 세 명 모두의 사과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결국 대표팀이 정상화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강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철영우와 정우영이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며 이강인의 사과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광고주들과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이들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 라며 진정성 없는 사과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이 분노를 의식한다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사과 속에 담긴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물병 멤버들이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의 글을 SNS에 남겼는데요. 다음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강인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일이 없어진 일이 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선수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철영우와 정우영도 같이 행동을 했다면 남자답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지. 왜 뒤에 숨어서 이강인 꽁무니만 보고 있냐? 축구협회 진짜 행정 처리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무식하게 행정하면 K리그는 누가 돌보고 누가 신경을 쓸 것인가? 홍명보 감독이 싫다는 게 아니라 선임 과정이 너무 무식하고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팬들의 분노는 협회와 선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축구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만약 우승을 했다면 덮어두고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시안컵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제 다시 정비할 시간이 생긴 것인데요. 이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 새로운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하고 다가오는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강인과 물병 3인방이 대표팀에 뽑히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좋은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의 주장 캡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모델로 오른 착한 제품을 하나 선물 드리려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사이트들 중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 최저가로 누릴 수 있는 협의를 어렵게 마쳤습니다. 유독 추웠던 겨울 꽃샘 추위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건 건조해지는 피부죠. 반복적으로 큰 온도차와 칼바람에 노출된 피부는 노화의 지름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하게 바르는 화장품이 아닌 비누 대신 세수할 때 써주기만 해도 보습 효과를 주는 착한 제품을 구독자분들께만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손흥민 선수도 믿고 모델에 오른 만큼 제품이 가진 신뢰도와 퀄리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영상 설명란을 꼭 확인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좋은 기회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